하는데 비상 미션 하는데 수염이 왜 그렇게 잘한 거야? 아 큰일 났다. 뭐 사극이었네. 몰려. 보이잖아. 뭘 꿈꿨어. 가야지. 야, 너 웬일 일찍 일어났냐? 어, 진짜 눈이 안 보여. 형들 얼굴이 안 보여. 야, 마지막 미션이죠. 오 미션. Our story. 월 영어 시작 좋았어. 아스트로는 아스트로에 얼마나 잘 알고 있나? 여러분들과 관련된 퀴즈를 맞춰보세요. 가장 아니면 하품해. 가장 마지막까지 마치지 못하는 멤버는 아스트로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렇습니다. 빨리 내야 빨리 줘요. 네!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스트로 프리 데뷔 작품명과 라키의 극중 이름을 라키 아니야? 로키 컨티넌트 로키 로키야? 로키 로키 얘 상처 받았잖아. 로키야? 다음 문제 주세요. 네, 라키 씨는 이제 빠져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한 문제 맞힐 거지. 숨바꼭질에서 꼭이라는 가사는 몇 번 나올까요? 아 이게 옛날에 이거 이런 문제 있었는데 숨바꼭질에서 숨 몇 번 나오는 거 있어. 잠깐만 1, 2, 3. 아 얘도 알아. 16번이야. 이거 한번 정답 말하면 또 정답 말 못해요. 어? 그래요? 아 망했네. 아 그랬으면 먼저 안 했죠. 아 누구세요? 저요? 네. 맞아 저도 왔잖아요 같이. 야 너 방송 안 갖고 왔다. 이거 꼭 나와? 아키 파트에 꼭이 또 있어요. 아 숨바꼭질? 숨바꼭질 수련의 20회자 비트는 18년으로 정답 11번. 누나 가 자고 있어. 밥 하면 부를게. 형이 요리하는 모습까지 지켜볼 건데요. 데뷔 앨범의 트랙 리스트를 5초 안에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야 이거 쉽지 않다. 데뷔? 4요? 몇 곡 있냐? 6곡 있어. 지금 뭐지? 순서대로? 순서대로? 어. 그거 니가 먼저. 아니 니가 먼저가 아니야. 내 멋대로. 내 멋대로. 그거 2집 아니야? 2집이에요. 어 그게 2집이야. 그 가을 앨범. 아 1집에 또 오케이 준비할 얘기잖아. 아 맞다 1번이 오케이 준비할 얘기. 오케이 준비하려 숨바꼭질 첫사랑. 아이고야.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오케이 준비 완료 숨바꼭질 장하시는 고양이 첫사랑 본거. 시작. 오케이 준비 완료 숨바꼭질 모닝콜 전화해. 전화해? 나와서 전화하고. 너 아직 아니야. 너 아직 아니야. 아 맞다. 아 잠깐만 이게 한국이 생각이 안 나네. 1집이네. 정규 1집이네. 정규 1집이네. 당하시는 거야 형. 그렇지 않아. 순서가 안 순서가 3번이 뭐야. 오케이 준비할려 숨바꼭질 끝났어 엄마. 나와. 왜 찍을 수 있어? 아 뭐야? 내가 그래서 탈락해. 아 졌어. 야 너 왜 느리냐? 어. 오케이 준비하려 숨바꼭질. 이제 가도 돼 이제 가도 돼. 아 처음 뭐라 했지 해볼때? 그사람은 아닌 것 같아. 발라드가 좀 웃기나 봐요. 오케이 준비하려 숨바꼭질 모닝콜 당하시는 고양이 풋사랑. 어? 나 왔다. 봐야겠다 형. 아까웠어. 시작. 오케이 준비하려 숨바꼭질 모닝콜 장신구 풋사랑. 아 내가 또 못하다. 오케이 준비하려 숨바꼭질 당하시는 고양이 풋사랑 모닝콜. 뭐? 나 알았는데 하나 빨리 해라.
오케이 준비하세요 숨바꼭질. 야 아까랑 똑같은 화면 아니야? 오케이 준비하세요 숨바꼭질. 오케이 준비하세요 숨바꼭질. 몸이 골프 사랑 당하시는 거야 이거? 아니 뭐야? 어떤 거잖아. 아니 잠깐만 장신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아 오케이 준비하세요. 아 숨바랑 지훈이야? 장신구. 오? 나. 어, 모닝콜 장신구인가 보다. 나. 자반신. 자반신.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갔나? 야, 빨리 그거 할 도전해, 빨리. 오케이, 준비하려 숨바꼭질. 출산하고. 모닝콜 장신구. 끝났어, 끝났어. 어, 시간 초과했는데. 어, 시간 초과했네. 시간 초과했는데. 내가 맞췄래. 맞췄다고 해. 아, 그러니까 처음 1위한 프로그램과 그 날짜는? 아, 이거 쉽다. 이거 너무 쉽다. 아유, 이게 방석을 뺏어버려. 0129. 2019년. 그 아침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뭐야? 라면이지? 햇반이랑 그냥 콜라. 근데 냉동실에 부대찌개 있어? 그래 부대찌개 있던가. 그럼 끓여라. 네이버에서 멤버들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컬러를 10초 안에 나열해주세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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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원은 빨강색! 내가 뭐야? 이거 멤버별로 돼야 돼? 내가 아씨 형 멤버별로 돼야 돼 형이. 아? 너 저기 도전! 차원은 파란색, 진신 초록색, MJ 주황색, 산하 노란색, 비니 빨간색, 라키 남색. 우와. 야 너 밥해. 왜 올라가? 왜 제일 찌를 하는데? 그 원래 그런 날 이 찌지게 사람이 밥까지 하는 거야. 나 긴장하고 자네. 긴장하고 자네 꼴대겠대. 끝인가요 게임은? 네 진진이 한번 지목해서 같이. 아 맞아 인재 형이야.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야. 에이. 아이. 거절은 없어요? 거절 있어요 거지. 형 진짜 연예인이요? 에이. 와. 하는 멋있게 해줘. 야, 우리는 여기 있는 것만 하자, 진아. 근데 나 물 안 먹고 있어. 야, 누가? 야, 야. 오케이. 요리도 진짜 못하네. 에이, 라면밖에 못 끓이면서. 뭐 할 게 없구만. 이걸 넣고. 에이, 진짜. 이스트콤 들어가 자면하자. 아 실례합니다. 몇 개씩이야? 어 야 야 야 아침에 모닝. 아 또 요리하면서 주전부리 주전부리 요리하면서 먹으라고 또. 야 해물라면 끓여줄까? 아니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어, 너희 카메라 어차피 없어 너네. 우리 여기 두 개로 하고 있는 너. 어. 너희 카메라 없어 우리만. 아니 너희 잡지 말아주세요. 기분 나빠요. 네, 배터리 아껴주세요. 그럼 지든가. 야, 이 무대의 주인공은 우리야. 김치 좀 넣어. 김치가 있어. 여기 김치 여기 건더기 넣어. 아 이거 숟가락으로 이렇게. 와 이거 빨리 끓네 생각보다. 얘는 물이 많아서. 아 뜨거. 왜 따뜻해졌다. 바다의 향이 좀 세긴 하네. 잠깐만. 이쪽 오네. 아니. 오. 아 맞아 2리터. 맞아. 김치가 없어 이렇게. 어 뭐야? 온수구에 왔냐? 마법의 손이. 대박이네.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분위기가 겁나 쌀. 요즘 이런 게 유행인가. 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어제 냉동 있었으니까 상하진 않았어.
막 뜯네. 오, 키조기랑 싸워서 이겼다. 야, 이번에 깔끔했다. 뚜껑 열어드릴게요. 뚜껑 열어드릴게요. 자, 옵니다, 옵니다. 그가 옵니다. 조개 투어. 오, 맛있겠다. 에스 해물라면. 맛있습니다. 오, 먹을 줄 아는데. 야, 뭐는 왜 이렇게 많이 넣냐? 떡볶이 하나 넣지. 국물이 맛이 없어요. 얘들아, 밥 먹어라. 라켓, 그 라면 가면 됐냐? 조금 싱거운데 일게 맞는 것 같아. 싱거 보이긴 하네. 물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야, 은우야, 애들 다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빨리 내려와야 돼. 라면 거의 뭐. 먼저 먹어봐. 거기 왔다. 잠시만요. 먼저 먹을게. 먹다 부자로 부족하면 뒤에 와서 퍼드시면 됩니다. 야, 나 산책하고 왔는데 물 엄청 맛있던데? 그래? 다 보여, 막 송사리랑 다 있어. 이게 부대찌개야? 아니, 부대찌개. 이거 라면이야? 이거는 좀... 라면요, 남은 거 있는데 뭐 통과해서... 저요! 갖고 와봐.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먹어볼까? 네, 학생들. 숟가락 담고 먹지 마. 네, 좀 퍼주세요. 아, 진짜. 구미하네요, 맛이. 저는 햄 좋아해요, 햄. 햄 좋아해? 감사합니다. 먹을게요. 맛있게 들어. 이 맛이 좀 특이한데 어떻게, 조리법이 뭐예요? 조리법이요? 된장 맛도 나오고. 그 잡탕이에요, 잡탕. 근데 우리 너무 먹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래도 리얼리티야. 우리 밥 먹을 때 조용하잖아. 아, 아침이야. 여기 사락 있네. 사락 먹을 사람? 야, 그거 어디 먹다 죽을 뻔했어. 끝났어, 다들? 제가 수박 좀 떨어와라. 이제 마지막 여행이잖아. 오늘 여행 끝났잖아, 1박 2일.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족구. 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족구 하러 가시잖아. 어제 뭐라고 했냐면 조명 감독님 불러달래. 1박 2일 동안 제일 재밌는 게 뭐였어요? 저요? 저는 진진 준비 게임 할 때요. 저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아, 근데 나는 그거 좀 인상 깊었어. 15,000원으로 우리 6명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샀다는 거 좀 뿌듯했어. 양이 딱 맞던데? 진짜 못 살 줄 알았는데. 우리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다행이었어. 라키 처음에 안 먹은 척 하다가 진짜 끝까지 먹었어. 그럼 저거 좀 줘봐요.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족구? 또 먹어야 이걸 또. 족구래, 족구. 족구 그만해, 족구는. 다음에는 이제 다들 못 해봤던 것들 있잖아. 은우 같은 경우는 이제 번지점프. 은우 근데 진짜 하고 싶어 하더라고. 아니, 패러글라이딩 어때?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은 나 할 수 있어. 이거 그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거지. 스카이다이빙? 그거? 나 그거 말해. 그건 나중에. 아직 어려울 거. 나 우주에서 떨어진 것도 있어. 우주? 스카이다이빙 형 특전사 감 할 수 있어. 왜 나보고 얘기하냐? 외면. 야, 갑자기 고개 왜 돌리냐? 다들 고개 돌립니다. 먼 산을 바라보며. 잠깐만, 우리 정리할까요? 이제 정리하고 이제 갈 준비하죠. 네, 여기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올라가요. 네, 들어가고. 네, 뒷정리는 뭐 안 해도 되죠? 손님이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날 우리를 기억하니 우물쭈물하던 서툰 모습 감출 수 없어. 처음이었어 이런 공감을. 형님!
타잖아 타잖아 타잖아. 오랜만에 일단 멤버들이랑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재밌었고, 뭔가 좀 즐겁고 좀 편안한 시간들은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멤버들이랑 뭔가 진짜 놀러와서 노는 느낌도 났고, 하나하나 계속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풀어져가지고 촬영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자유로워서 되게 진짜 멤버들이랑 놀러 온 느낌도 있었고, 솔직히는 조금 걱정돼요. 괜찮은 건지 리얼리티로 너무 리얼이어서 뭔가 저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평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좀 신기했던 거는 처음에 다 같이 차 타고 왔던 거. 사실 저희가 데뷔 때는 진짜 조그만 카니발에 여섯 명이 낑겨 타가지고 목 안 잠기려고 막 거기서 막 고래고래 막 노래 부르고 졸린데 막 꼬집으면서 목 잠기면 안 되고 부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왔던 것만 해도 벌써 5년, 6년 전인데, 또 멤버가 직접 운전도 하고 진진이 형이 다 같이 한 차에 타서 오니까 좀 느낌이 좀 색다르더라고요. 익숙한데 익숙치 않은 광경이랄까? 좀 느낌도 조금 색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스트로 세상을 끝까지 봐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팬분들, 우리 로아들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제 약간 여행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셨으면 저희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리얼함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살짝 너무 프리하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들긴 하지만, 우리 아스트로는 정말 본 모습이 약간 이런 거다라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리얼리티를 보시면서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고, 우리 아로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또 다음번에는 또 시즌2로 또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 아스트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회가 빨리 생길 때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우리 아로 여러분들 이번 포상 휴가에서 좀 쉰 것만큼 그 에너지 가지고 좋은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로의 그런 세상에 들어와서 저희라는 자유들을 빛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팀 잘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